매매고수 두 분이십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앞서 그 우리 정태근 팀장 빅머니 일부에 출연하셔서 한정 기술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는 네. 좀 오늘 좀 제외하고 남해학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요소가 이슈가 되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뉴스 보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뭐 요소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료까지 현재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요소에서 또 질소를 또 뽑아내기 때문에 질소 비료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질소 같은 경우는 그 작물 생산의 1차 영양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질소 그리고 칼륨, 인산, 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차 영양소인데 이 세 가지가 작물 성장에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칼륨하고 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작물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하지만은 일단은 뭐 연마다 계속해서 투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투여를 안 했고 이 비료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토양이 이거를 흡수하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질소 비료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. 질소 비료 같은 경우는 작물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을 할 때 이 질소 성분까지 같이 제거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이 질소 비료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왜 투입이 돼야 되냐면은 수확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.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질소 그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해도 식량안보라든지 식량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에서 비료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 어쨌든 그 중국의 많은 인구를 먹이 살리기 위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석탄 부족으로 해서 전력난까지 발생된 상황에서 만약에 식량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식량난까지 발생이 되게 된다면 중국의 어떤 그 자국 내 사정이 상당히 좀 악화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당히 식량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식량 문제를 포함해서 일단 이 질소 부료 어떤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고 또 암모니아에서 또 요소를 뽑아내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화학식이 수소와 질소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시간차를 두고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뭐 어쨌든 일단은 요소수 품절난에 이어서 이제 요소 비료 재고까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남해학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그 60%가 비료 부분입니다. 비료 부분에 질소 비료도 있는데 요소 비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질소가 46%까지 포함된 요소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비료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요소 관련주로서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차량용 요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남해학 같은 경우는 공업용 요소수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업용 요소수의 어떤 일부 물량을 차량용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암모니아 저장 시설 같은 경우도 증대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을 위한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대 말씀드린 암모니아 어떤 수혜도 뭐 앞으로 예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식량 문제를 포함해서 좀 질소, 비료 생산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해학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요소수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. 관심주 뭐가 있을까요? 네, 요소수는 요소수에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는 게 약간 또 뭐 어떻게 보면 공급 관련된 쪽에 돌려서 생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우려만큼 또 그렇게 급하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요. 그와 함께 또 오늘 관심 있게 또 보는 특징적인 섹터는 앞서 팀장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도 한전 KPS입니다. 한전 기술은 워낙 강한 상황들인데 KPS도 그에 못지않는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데 좀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. 어떻게 관련해서 발전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서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한전기술보다 좀 약간 작긴 하다고 하더라도 화력이 35%, 원자력이 33%입니다.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비 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같이 관리를 하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력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정비하는 쪽이다라고 봤었을 때 어떤 원자력뿐만 아니라 원자력이 또 특히 전력 관련된 쪽에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 쪽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궁극적으로 갈 쪽은 신재생 에너지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르게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발전 설비들을 정비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또 하나 또 지금 나오고 있는
고리 1호기 해체 시뮬레이션 시험까지 했던 흐름들이다 보니까 해체 기술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노후된 원전들 정비하고 또 거기서 해체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던 흐름들이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또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또 가스 터빈이나 또 스팀 터빈 관련된 이런 재생 정비 시스템까지도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GE죠. 이쪽과 함께 가스 터빈 재생 정비 기술까지 갖고 있는 상황들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산업단지 쪽의 열병합 설비나 자가발전 설비 관련된 쪽들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흐름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발전 관련된 쪽에 대한 설비 부분의 정비의 강점이 있다라는 쪽인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실적입니다. 지금 현재 올해 매출이 1조 3천억 대, 작년 대비해서 6%대 늘어나고요. 다른 원전 기술주와는 다르게 매출의 성장세나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,900억 대, 40%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안정적인 실적의 변화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남을 텐데 아마 주가 탄력은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탄탄한 실적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원전 관련주에 대한 재조명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뭐 단연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급등불 켜고 있는데요. 뭐 한전 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습니다. 한전 KPS 현재까지 6.9% 상승하면서 44,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